안녕히들럼. 오늘 해볼 것은 AI 그림 그리기입니다. 삐리삐리 드디어 내가 활약할 시간이군. 삐리삐리 아니 다람쥐 너 말고 진짜 전문가들이 만든 그림 그려주는 AI라고. 삐리삐리 아니 나도 AI 물뚜껑도 잘 열고 슬라임 업그레이드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아키티티티 프라젤 이것 봐라 나는 야 못하는 게 없는 고도로 발전된 현대기술의 집약차이. 아 알겠어 그럼 너도 같이 하자. 다람냥이 정 그렇게 원한다면 나도 같이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지. 삐리삐리 어휴 쟤는 도대체 누굴 닮은 건지. 노블 AI라는 사이트를 발견했는데 이 사이트가 똥손의 그림도 아주 엄청난 금손의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신기한 AI라고 하더라고. 진짜 너무 기대돼. 먼저 이 노블 AI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이 사이트의 사용료로 14,000원을 결제를 했어. 헉! 나는 다이소에서 3,000원, 6,000원, 6,000원이면 되는데 14,000원이라니 나보다 두 배나 더 비싸구만.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다람쥐 두 개 만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일단 이 사이트에다가 이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는 거야. 다람냥 캐릭터를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잠깐 그 전에 내가 먼저 나의 실력을 보여주지. 자 다람냥 캐릭터 내가 그려준다. 삐리삐리 자 나의 실력을 보여주지. 다람냥 귀 이렇게 그리고 얼굴을 먼저 이렇게 형체를 그려주고 이 머리에 이거 세로 줄 이거 너 이거 세 줄 있더라. 이렇게 세 개. 아 이 좀 이상하네. 귀 디테일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하구만. 눈 이 삐리삐리 그림의 완성. 아 귀엽다 너무 잘 그렸다. 삐리삐리 어떠냐 나의 실력이. 아하 고마워. 그럼 이제 AI 사이트에서 한번 그려볼까? 여기 다람냥 그림을 넣고 여기다가 이제 뭔가 키워드 같은 걸 넣는 거지. 큐트 그 다음에 잠깐만. 이게 눈이고 이게 뭐지? 눈밑살인 이 다크서클인가요? 잠깐만. 이거는 좀 귀여운데 눈이 좀 한번 더 돌려볼까? 한 번 더? 다른 그림 좀 귀엽게 큐트하게 깜찍하게 제발. 뭐야? 아 귀여운데? 뭐야? 뭔가 좀 더 시크하네. 한 번만 더 돌려보자. 재밌다. 한 번만 더 돌려보자. 제발 이번에는 좀 더 깜찍하게 웃는 아 스마일이라고 칠걸. 아이 괜찮아 기다려보자. 뭐야? 아니 얘가 점점 가면 갈수록 왜 화가 나지? 잠깐만 여기다가 스마일을 추가해보자. 스마일 이거 스펠 맞지? 맞겠지? 자 떨려봅시다. 웃으면서 웃는 얼굴 귀엽게 웃는 얼굴 스마일 다람쥐가 이거 뭐야 이거 볼따구가 다리가 됐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게 아닌데. 다시 한 번 더 돌려. 두근두근 아 잠깐만 아니 이거 귀여운데 이것만 없으면 되겠는데 이거 왜 여기 왜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진짜 근데 이거 그림의 퀄리티가 훨씬 좋아지긴 했다. 원래 나의 그림도 귀엽긴 했는데 이거 여기 부분만 나중에 포토샵으로 좀 지워주면 돼. 이거 일단 저장. 이거 좀 마음에 들었어. 흥 그것보단 이 다람봇의 그림이 훨씬 더 귀엽다고. 흥 아니 다람봇 삐지지 말고 그럼 이번에는 다람봇 얼굴을 한번 AI 그림으로 바꿔볼까? 응 나를 뭐 별로 궁금하진 않지만 정해보고 싶다면 빨리 한번 해보든가 얼른 지금 당장 right now. 자 이번에 이렇게 다람봇의 이미지를 넣고 자 큐트 캐릭터 캣 스크롤 핑크는 아니니까 핑크 빼고 스마일도 빼고 여기 돌려볼까 한번? 가자 바로 다람봇의 그림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다람봇 얼굴은 오 귀엽다. 이거는 뭔가 턱살 같은 건가? 하트 얼굴에 하트가 새겨져 있구만. 아 로봇이라고 안 적었네. 로봇을 적어주자. 로봇 떨려봅시다. 과연 다람봇의 이미지는 어떻게 변할지. 삐리삐리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턱스크야 이거? 이건 뭐지? 아 이거 아니야 이거 한 번만 더. 아 약간 더 로봇의 이미지가 더 살아야 되는데 한 번 더. 과연 두근두근 아 그냥 귀엽기만 하잖아. 흥 이게 뭐냐 내 로봇 입이 나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얘 나보다 더 똥손인 것 같은데. 흥 AI도 별거 아니네. 너도 AI잖아. 아무튼 얘는 나보다 더 똥손이다. 삐리삐리 이번에는 내가 우리 토리들을 그려보도록 하겠다. 삐리삐리 잘 봐라 우리 토리들 이렇게 얼굴 형태를 이렇게 그리고 이거 도토리 머리 뚜껑 그렇지 도토리 빵모자 느낌 이렇게 도토리 꽁다리 귀여운 얼굴 입 그림의 완성 볼터치 짜잔 완성. 어떠냐 귀엽지? 그래 우리 토리들은 귀엽지. 네 그림이 안 귀여운 거지. 이거는 약간 많은 토리들의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 AI한테도 토리를 그려달라고 한번 해보자. 도토리가 영어로 아이콘 A-R-콘 C-O-N인가? A-C-O-R-N-E 아이콘. 아 이거 이 없이 아니, 나 영어 잘하는데 오늘따라 이게 헷갈리네. 그 다음에 얼굴이 있어야 되니까 페이스도 넣고 약간 브라운 헤어 그 다음에 스마일 웃고 있는 얼굴. 좋았어 가자 우리 토리들 제발 귀엽게 나와줘라. 제발 귀엽게 나와라. 귀여워.
아 이번에는 약간 귀여운 얼굴 여자의 옆에 이렇게 도토리가 이렇게 캐릭터처럼 이렇게 있네. 이것도 너무 귀엽다. 우와. 나는 이 도토리에다가 얼굴을 그릴 생각을 했는데 우리 AI님께서는 좀 다른 더 예쁜 생각을 하셨구나.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저장 저장 저장. 한번 더 돌려볼까? 어떻게 나오는지? 도토리가 얼굴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어떻게 하지? 알콘 페이스? 이렇게 해볼까? 도토리 얼굴. 어떻게 이렇게 한번 돌려보자 제발. 나와라 귀여운 얼굴 나와주세요. 우리 토리들의 귀여운 얼굴 나와주세요. 도토리가 어디 갔어 근데? 여기 눈에 도토리가 심어진 건가? 여기 토리 약간 이렇게 적히는 것 같지 않아? 너무 귀엽다. 우리 토리들 이런 반짝반짝한 얼굴을 하고 다람냥 영상 보고 있겠지? 귀여워. 저장. 내 그림도 귀여운데 삐리삐리 힝구. 다람쥐 그림도 귀여웠어. 우리 토리들은 다람쥐의 그림이 더 좋았는지 아니면 진짜 AI의 그림이 더 좋았는지 댓글로 알려줘.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한 토리들은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또 놀러와. 안녕. 뾰로로로롱. 아이고 숨차. 나도 귀여운 얼굴 그릴 수 있다. 얼굴 눈을 크게 만화 같은 눈 반짝반짝 눈 이런 거 해줘야 된다고. 하얀 거 좀 남겨놓고 이렇게 까맣게 칠해주고 속눈썹 머리 어떡한 코 미소. 어떠냐 귀엽지 미안하다.